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을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예상과 달리 젊은 분이 주인이었습니다. 맛의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익히 들을 수 있는 대답이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내가 버린 만두만 해도 한 1톤 트럭구나 이렇게 된다. 삶아서 버린 면만 해도 또 엄청 많다라는 힘든 시행착오와 큰 노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 배운 거지요.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라는 사실. 부모로부터 배워서 물려받은 비법이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에게 배운 비결이든지 누군가에게 배운 바가 시작일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오롯이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잘된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을 잘 배워서 그 이후에 자기들의 성공을 세운 겁니다. 우리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시행착오 능력 때문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것보다도 배움을 준 사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스승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가 두 명 있었습니다. 그 두 명 중에 이제 후기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후기자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죠. 여러분, 기술만 배운 제자가 있고 스승의 삶을 배운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기술과 능력은 탁월하죠. 기술과 능력은 조금 다른 제자보다 뒤처지지만 스승의 삶과 가치 정신을 배운 사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냉면집에 아들과 딸이 서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 중에 실력도 기술도 좋은 그러나 부모의 전통과 비법을 무시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실력과 기술은 조금 뒤처지더라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배우고 끊임없이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녀 누구에게 물려줄지는 분명한 사실이죠. 요지는 뭐냐면 배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이 선생에서 멈추는 거 아니면 스승으로 나아가는가 이 차이인 겁니다. 선생이 스승이 되는 마음과 랍비가 주님이 된 마음의 과정은 같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랍비이요, 선생님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멈췄죠. 주님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냥 말씀만 쏙, 주님이 행하신 기적만 쏙,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쏙 그렇게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그분은 랍비 선생님에 불과했고 주님으로 내 인생 전체를 저분을 닮고 싶고 저분을 따라가고 싶고 저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 주님이 되는 스승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스승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덕분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격리 쌓인 여기까지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배운 지식이나 유익 정도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을 닮고자 했던 마음, 그분을 따라가고자 했던 마음, 그런 마음 때문인지. 오늘 본문은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본문이죠. 사람 이름만 나열되고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나열이 돼서 긴 본문을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이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이와 같은 자들에서 떠나라. 거짓 교사, 가짜 선생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를 구별하고 살피고 분별해서 떠나라. 이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딱 이 말씀 한 구절만 읽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대로 놔두십시오. 화면을 재빠르십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가짜 교사, 가짜 선생인데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배란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유익, 물질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자기 주관, 자기 자아, 자기 중심. 예수님께 배우기는 배웠죠. 말씀 듣기는 들었죠.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자아대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짜 선생이란 말이 아니라 가짜 학생이라는 말이에요. 가짜 학생은 가짜 선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짜 선생인 것은 처음에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주관, 자기 자아대로 배울 것, 먹고 싶은 것, 받고 싶은 것만 받았다는 겁니다. 가짜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짜 선생이다고 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가짜 선생은 처음부터 가짜 학생, 가짜 제자였던 것이죠. 그 요구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겼다. 자기 배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아예요. 자기 생각이. 스승에게서 뭘 배워볼까? 그만 속이. 뭘 얻어볼까? 속이. 뭘 얻어낼까?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 속에서 쏙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 사람은 가짜 학생이고 가짜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 자녀를 가르치는 가짜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자, 남을 가짜라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다. 이들은 가짜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일 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진짜라고 말합니다. 나는 진짜 선생이다. 가짜 선생인 저들에게서 떠나라.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지역사회에 만든 성도들 이 교회에 에루살렘의 제자들 사도들이 파송되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 옆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은 가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가르침을 받아준 적이 없는 나는 진짜라고 하는 말이 설득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 되겠습니까? 내 옆에서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진짜지. 멀리서 그냥 명성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경력만 가지고 내가 진짜라고 내 옆에 있는 스승은 가짜라고 말하는 그 사람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진짜라고 말하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저는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조금 시커매졌죠? 아 괜찮은가요? 아, 다행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에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들고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은혜를 받으신 분이 제 카톡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그분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선착순으로. 근데 참고상 1부, 2부 때는 한 분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책이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암 말기 환자가 됐죠. 그런데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병원에 치료하는 데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이 전, 글 쓰는 전형을 마음껏 펼쳐보고 죽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자기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 제자를 불러서 매주 화요일마다 마지막 강의를 해요. 그 마지막 강의를 이 제자가 받아쓰고 녹음하고 자기 글로 바꿔서 낸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 제자인 작가가
불을 놓고 성문에서 스승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어떤 시인의 글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스승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승은 생사를 건네주는 사람, 즉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생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그 생명만을 알려준, 알량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뭔지 알려주고, 심지어는 죽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아니요, 그 생명에서 죽음으로 건너가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건너가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외에는 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이 목사가 됐잖아요. 암투병에서 죽었습니다. 그 딸의 전도를 받고 그렇게 답답하던 그 사람이, 지성과 영성으로 꽉 차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죠. 이 제자인 지은이가요, 스승의 이런 아름다운 가르침보다도 더 감격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스승이 된 존재였어요. 나에게 이런 스승이 있다. 심지어는 미안하고 염치가 없다. 스승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인터뷰하다가도 몇 번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지만 죽음 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스승의 측은함보다도 죽음을 수용해서 오히려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 스승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가르치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배우라고 말씀하신 책이에요. 그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배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가르쳐 지키고 행하게 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진정한 스승이 되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신다가 보내시기 위해서는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되는 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 그게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사도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스승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바로 그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지만 교회를 세운 창립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기준이었고 최고였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그걸 듣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로마서가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의 교리와 복음을 집대성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 아름답고 어쩌면 어려운 로마서,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인 로마서의 마지막에 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진짜라고, 내가 위대한 스승이라고, 내 한 말이 맞다고 외쳐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왜 사도 바울, 위대한 스승은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무려 26명이 나옵니다. 26명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그게 자기에게 내가 진짜라는 말이 어떤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될 수 있을까? 심지어는요, 그렇게 등장하는 26명을 소개하는 말마다 사도 바울은 진짜 겸손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겸손에 함정이 있다고 그러죠? 겸손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를 낮추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싸우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만하자, 미안하다, 여러분 그건 지극한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낮추면은 굉장히 겸손한 척합니다. 속에 이런 것이 있으면서.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남을 높이는 거예요. 싸우다가 내가 틀렸네, 당신이 맞네, 미안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위대한 스승이라고, 진짜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들의 표현들은 뭐냐면 26명을 한결같이 자기도 높이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진짜 겸손이 뭔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진짜 스승이라고 증명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짧게 사도 바울이 오늘 26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복음사역의 동역자. 그래, 수고했다, 열매를 맺었다. 동역자라는 말도 세 번 이상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사역이라도 오랫동안 동역하기는 어렵죠. 미국에서 수많은 복음의 기초 조직과 체계들이 왔지만 한국에서 단 한 번도 성공된 적이 없는 방법이 이게 팀워크입니다. 미국에는 한 교회가 설교 담임 목사가 있고, 목양 담임 목사가 있고, 신방 담임 목사가 있고, 행정 담임 목사가 있어요. 잘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체계를 가졌는데 단 한 교회도 성공한 교회가 없어요. 다 깨지고 싸워서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선교사의 가운데 싸운 사람도 있었고, 경쟁자도 있었고, 배신하여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내 옆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6명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나보다 다 훌륭하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위대한 스승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 처음을 새로 만들었는데, 처음 회사가 만들어질 때 일했던 사람이 10년, 20년이 지나도 26명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예요? 좋은 회사. 교회를 창립했는데 한 20년, 50년, 여기 70년쯤 딱 지나고 나서 창립했던 그 성도님들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우리 교회는? 잘 몰라요? 성공한 인생이 뭐냐? 뭐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처음 사랑하고자 다짐했던 사람, 친구라고 다짐했던 사람, 함께 시작했던 그 사람이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내 옆에 있는 겁니다. 그게 26명이라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위대하지 않겠다고,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26명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내가 진짜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한다는 말이 네 번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친척이 아닌데도 친척이라는 말이 세 번, 심지어는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친구들, 친구 집에 가면 어머니 오셔요. 그러면 네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네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세상적인 그런 친분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배운 사랑은요, 한계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자매가 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많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많습니까? 답을 못 하세요. 1, 2부 때는 전부 다 집이, 가정이 많다고.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말을 꺼낼 때 집에서 더 많이 꺼내십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더 많이 꺼내십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많이 꺼내십니까? 근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요? 너무너무 사랑을 갈급해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선 주 안에 사는 사랑이 맞다고 생각해서 교회에서는 더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6명의 동역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겸손 맞습니까? 제가 겸손을 다시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나의 동역자입니다. 나 친구야. 뭐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이게 높이는 겁니까? 지금 같은 겁니까? 같은 거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을 높이는 겁니까? 같다는 뜻입니까? 같다는 뜻이죠. 진짜 겸손은 남을 높이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설명한 두 가지, 동역자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것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진짜 겸손, 남도 이 26명의 사람을 높이는 겸손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냐는 겁니다. 있습니다. 네 가지만 들어보죠. 첫 번째, 나의 보호자. 2절이 나의 보호자.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밑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26명의 내 친구들 동역자가 나를 보호해 주는 보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 내놓는 사람이에요.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 얼마나 사랑이 큰 사람이에요. 나보다도 더 큰 사람이에요. 7절,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진짜고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면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먼저라고 말할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나보다도 먼저 믿는 사람,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먼저 교회를 세우는 사람, 먼저 주 안에서 세워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 나를 돌봐준다는 것은 나는 돌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나보다도 남을 높이 여기는 진짜 겸손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몸으로 오랫동안 같이 사는 부부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도 했지만 결혼식 할 때마다 동역자, 동반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동역자, 동반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여보, 내가 당신을 참 존경해. 옆사람한테 다 해보시랍니까? 나 당신 존경한다. 그렇죠? 상관없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존경한 말 쉽게 나오죠. 그런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존경해. 여보, 내가 당신에게 참 많이 배워. 야, 당신이 여러모로 나보다 낫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말을 쉽게 들어봤냐고요.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은요, 26명의 동역자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3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아무런 만나지도 않는 사람에게 내 동역자들은 나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의 보호가 없으면, 돌보심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지고 뭡니까? 신변의 이 중에는요, 암블리아나 우르바노는 노예입니다. 노예. 세상으로부터는 아무런 대접을 못 받는 노예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들이 나보다도 훨씬 존경스럽고 위대한 사람들이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그들을 나처럼 영접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고. 자, 시작.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이보다 더 지고한 사랑은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배울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은 대상에게 저절로 숙이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한 인생. 내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올려주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네가 아버지 봐라잉. 네가 엄마 하는 거 봐라. 아휴, 참. 저도 자주 그랬어요. 여러분, 배우는 것이 힘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없이 많이 배웠죠. 그런데 배운 게 다 선하고 유익하고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주로, 자기 주도로 배웠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수없이 많은 걸 배우고 교회에 수없이 많은 걸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도대체 힘이었는가, 힘으로 바꿔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배웠는데 그게 나에게는 힘인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매번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듣지만은 그게 나에게 믿음의 힘이 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편협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학급, 한 교실에서 학생들은 전부 다 배우려고 와 있죠. 근데 배우려고 와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어떤 선생이든 어떤 과목이든 배우려고 앉아있는 자는 드물어요. 저희 때부터 그랬어요. 수학 능력시험에 나오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선생님 들어보면 막 눈을 켜고 내신 잘 받으려고 하지만 음악, 미술, 체육, 교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엎드려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요, 저는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는 잘 못했는데 뭘 잘했을까요? 음악, 미술, 체육, 교련은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왜요? 학생들에게 무시당할 것을 알아요. 저것을 가르치면은 수학 능력이 안 나오고 애들이 안 보고 무시할 걸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선생님, 그 시간을 빠뜨리지 않고 자기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 선생님들 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배움이, 배움 자체가 힘이 아닙니다. 배움의 마음이, 배우려는 마음. 배울 것만 배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마음이, 그게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도, 그 마음도 몇 가지만 배우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맞는 것들, 필요한 것들, 내게 이해되는 것들만 쏙 빼고 그렇게 배우려는 마음을 사면 힘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배우려고, 작은 것이라도 배우려고. 배워 얻을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워 얻을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스승 삼는 그 마음이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요 그 책에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신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말 좋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굉장히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어령 교수도 인생에 섭섭한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이 있다고 제자에게 털어놔요. 그게 뭐냐면, 제자야, 그러면서, 야, 나의 강의 시간에 너도 열심히 들었지. 나의 강의 시간에는 늘 매진이고 만석이었다. 그런데 스승의 날만 되면 꽃은 다른 교수들에게 주더라. 이게 이어령 교수가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어령 교수의 지식만을 받는 거예요. 그것만 빼먹는 거예요. 그 교수와 스승이 나에게 필요가 없다, 내 주를 위해서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왜 3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선생님이 어제 국회 앞에 서 있을까? 20살에 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하고 그 일이 40일이 지나기도 전에 또 두 명의 선생님이 또 자살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이 무엇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힘이 되는 겁니까? 배움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유튜브나 모든 세상의 패널들, TV에 있는 매체도 알량한 자기 지식으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져가지 자기 인품과 가치와 세상의 본질적인 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산 이 세상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가르치지만 않으셨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깨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성도님도 너무너무 잘 알아. 예배식 한 시간 지났다는 사실을 몸에서 여기가 나온가 봐요, 이렇게. 대단하셔요. 뒤에 시기가 뒤에 보면 그러죠. 좀 어깨 펴시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많은데요, 세례요한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스승이다, 선생이다.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한.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딱 앞에 나서서 가려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보내는 거예요. 이 진짜 스승 아니에요? 진짜 스승이 가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제자가,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 말을 하면 랍비요 그렇습니다. 스승이 아니에요. 당신 선생님이에요. 랍비 정도입니다. 지금은 랍비요, 선생님이에요. 보여주십시오. 다시 진짜 스승인 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모하신 말씀 뭐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냐면 한나절 동안,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말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지냈다. 와서 보라. 여러분,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 안드레. 그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예수님 같은 완벽하신 분이라면 그분 전체를 배우고 스승 삼으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스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이 스승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완벽해야 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야지 내 스승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울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승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스승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스승은 완벽해야 돼.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어야 돼.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교만 때문에 스승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 좋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죄인인 세리에게 배우라고. 바리새인에게 세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혈통의 자존심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바로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배울 것이 단 하나만 있더라도 배우려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존경받을 만한 사람, 참된 겸손에서 배우려고 하는 제자가 참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뭔가 누군가의 세계든 그걸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이 스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목사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저 목사에게 배울 것이 없다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더라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성도 앞에 목사는 스승이 되어가는 겁니다. 부모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자녀들이 낙심해버리고 부정해버리면 아무것도 이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 중에 단 한 가지를 배울 것이 있다고 그거라도 배우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스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만큼 누구에게나 배워야 한다는 말도 옳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 됐고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26명의 동역자들을 높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들에게도 배우고 있다. 로마 주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조직교회가 없었고요. 그리고 사도로부터 배운 바가 없었습니다. 스승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핍박은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26명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야, 야들이 가면 나하고 똑같이 밥 사주고 똑같이 용돈 주고 똑같이 대우해 주라 그렇게 자랑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26명은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고 나 저들에게 배웠기 때문에 저들이 나의 힘이고 내가 저들의 힘이 되었다. 너희에게는 사도가 없다, 조직교회가 없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리더가 없을지라도 너희가 서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 배우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상대방을 높여준다면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는 힘이 되고 그 사람이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방법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는, 그게 무난이라는 게 방법이에요. 무난함이 뭘까요? 아스파조마이, 아스파조마이라는 것은요, 어이, 어이, 잘 살았는가? 어이, 밥 한번 먹세. 얼굴 좋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문화는요, 포옹하고 싶을 때, 안고 싶을 만큼의 존경심, 그 반가움을 뜻하는 말이, 그게 문화인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것 이후로 문안이라는 것이 예배 안에 절차로 들어가 있어요.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배우고자 하는 겸손을,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을 예배 안에서 실천했다. 웹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환영받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요, 그런 사람이 같으면 나를 올려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심지어는 존경까지 받는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힘 있는 인생,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가르쳐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26명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내가 배우려고 해요. 자녀들 앞에서 나는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이라 영원토록 배우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스승님이세요. 스승님이 예수님에게 진실로 배워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의 배만, 여러분의 자아,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체를, 그 깊이를, 그 넓이를 다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문장만 따라해 봅시다. 잘 따라해 봅시다. 집사님, 안 계셔서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집사님, 집사님의 모션이 빛이 납니다. 집사님, 이제 오셨으니 우리도 걱정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문안인 거예요. 이런 말들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된다면 그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는 그 문안만으로 우리는 힘 있는 자, 성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3자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말로 소개할 수 있습니까? 오랜만에 만나 문안했던 오늘 옆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진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겸손히 배우려고 누구에게나 문안하는 사람,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